아까 신탁등기할 봤죠? 지상권부터 86페이지 피시면 용익물권 용익한다는 건 사용수익하는 거지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시고 용익물권에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물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임차권 용익물권은 기본사항이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다. 부동산 일부 그럼 도면을 낸다는 도면 그 다음에 권리일부 지분에는 성립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반드시 써야 될 게 뭐냐. 지역정보. 자, 지상권 목적 범위. 요 나머지 다 임의적이야. 즉 기간이라든가 지류약정 다 임의적. 지역권은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까지가 필요적 정보. 나머지 다 임의적. 전세권은 목적이 없고 범위와 전세금 및 전전세금. 나머지 다 임의적. 임차권은 차임. 요 정도는 요 얼마 안 돼. 요건 기억해야 돼. 그리고 지상권 중에 특히 이제 구분이라는 게 구분 지상권. 요 구분 지상권 토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구분 지상권. 예를 들어서 고압선이 지나간다. 지상 뭐 80에서 100m까지 쓰겠다. 거기만 쓰겠다. 그럼 이런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9번 문제 보세요. 지상권 설정 틀린 거.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써라. 목적과 범위. 그 다음에 지류는 임의적이다. 분필 등을 거치지 않으면 일필토지 일부에. 자, 이 부동산 일부에 된다 했지. 일부. 일부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분필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도 할 수 있다. 즉 철탑 존속기간 이런 식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몇 년간 이렇게 안고 철탑 중. 최단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이렇게 불확정 기간으로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1번 지역권 등기 하나 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걸 하나 한 문제로 내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등교한 승역지 등기로의 지역권 설정을 할 때 지역권 설정이 목적을 기록하지 않는 게 반드시 목적과 범위 반드시 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할 때 지역권은 부기 등기 이전된다. 따로 이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역지 소유권 이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교자 요역지 소유자를 의무자에서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맞죠? 승역지 소유자 권자가 아니 틀렸죠. 승역지가 의무자가 된다 했죠. 요역지가 권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해야겠네.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데 승역지 소유자만이 의무자 되는 건 아니고 승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다 의무자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교의 직권으로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직권으로 써줘야 돼요. 승역진 당사 공동신청으로 등기하고 요역지에는 등교의 직권으로 하더라. 그 다음에 승역지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를 할 수 있다. 승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해서 33번 하나 보겠습니다. 33번.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전세권의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한다. 즉 소유권 이외 걸 이전은 항상 부기 등기. 2번 전세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금 반드시 쓰라 했지. 필요적 정보니까. 그다음에 3번 등기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존속 기간은 임의 여기 목적은 없고 범위 전세금 필요적. 나머지 다 임의적이야. 건물 특정 부분이 한 지분 눈에 안 보이지?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다 했고 부동산 일부 보이지? 전세 설정할 수 있다. 뭐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럼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 문제 36번 넘어보세요. 이건 조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즉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전등기라는 이 제목인데 36번에 나온 게 조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두 번 출제가 몇 번 됐습니다. 이건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하는 거지 만료 전에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일부 전등기는 전세권 양도인의 의무자 양수인의 권자에서 공동 신청하는데 목적은 전세권 일부장을 쓰고 원인은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라고 표시해 줍니다. 등기관인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반드시 쓰라고 했어요. 양도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4번처럼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소멸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즉 존속기간 만료되고 나서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혀 소멸해야 되는 거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당권에 관한 거 보겠습니다. 저당권. 이 저당권은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이 근저당이 제일 문제돼요. 왜냐하면 이 저당권은 실무적으로 다 저당권 설정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근저당이에요. 저 근저당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그 필적 정보가 이건 반대로 가지. 용익권은 이렇게 하지만 담보물권은 어떻게 돼? 반대로 부동산 일부는 안 되고 지분에 된다는 거예요. 담보물권. 그래서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이 문제되는데 다 대부분 다 근저당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적 정보인가 아니면 근저당의 특징, 특히 근저당권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 최근에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도. 먼저 39번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거 보셨죠. 39번 저당권 등기. 자, 변제기 임의적이지. 저당권은 채권액 및 채무자 표시가 표적이고 변제기는 임의적. 동일한 채권에 관해 두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공담목, 공동담보목록은 다섯 개 이상이라 해요. 다섯 개 이상. 채권의 일부에 일대해서 일부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전 등기할 때 양도액을 기록하여. 이것 아까 전세금 일부 양도 비슷한 개념이죠.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 이때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분을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평가액을 반드시 써줘요. 채권 평가액. 그 다음에 5번 공동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 부동산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즉 선순위자를 대위할 때 매각대금을 꼭 써야 돼. 매각대금 얼마냐. 그 다음에 변제당 금액이 얼마냐 다 써줍니다. 매각대금. 경매 매각 얼마 받고 변제 얼마 받았다 이걸 써준단 말이에요. 둘 다 쓰는 거예요, 거기선. 그 다음에, 자, 41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자, 41번, 저당권 등기 틀린 걸 찾으라 했지? 1번 지문처럼 아까 나왔듯이 앞에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할 때 채권 평가액을 써주라 했고, 2번, 목적 부동산 5개 이상일 때, 공담목을 작성하는데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하고 돼 있어. 과거에는 신청인이 작성했지만 지금 현재 등기관이 작성하고 돼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맞다가 지금 현재 다 틀리는 거 이게. 그다음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 동일한 경우 이게 채무자 겸 설정자 채무자 표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동일하건 하지 않건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표시는 필요적 정보이기 때문에. 4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 부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지 못한다 했죠. 이건 조금 이따 또 볼 겁니다. 피담보 채권 일부 양도를 이루 저당권 일부 전등기할 때 그 양도액을 쓰라 하겠어요. 그 다음 너무 근저당을 한번 봅시다. 다음 담보물권이 여러 개 나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44번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거지 이런 게. 44번 담보권. 옳은 거. 일필 토지 특정 일부를 객체하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없어야지. 있으면 안 되는 일필 토지 일부는 용익권 되지만 담보물권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 담보한 채권을 질권이 목적으로 했을 때 이걸 권리질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질권. 그 저당권 등기된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해야 질권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돼 있어요. 이걸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형식 부기 등기를 꼭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대위 변제를 위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대위 변제. 일부 갚았다 하면 그만큼이 일부 저당권이 변제한 사람한테 이전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양도인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근저당이라는 것은 요 근 포괄적이다. 포괄. 근저당권. 자, 이것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증감 변동한 다수의 채권. 여기 수많은 채권이 증감 변동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 없을 때도 있고 이 결산기의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야. 이걸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된다. 수많은 이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부종성이 완화되고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근저당권에서 쓸 때 근저당이라는 뜻이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반드시 채권 최고액 맥시멈 써주고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자 약정은 여기 속하기 때문에 이자는 등기상은 아닙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저당에서는 계속적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채권 채무자 간에
채권자 부동산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다. 도매업자, 소매업자 간에. 그럼 일정한도 우리가 자 근장 설정하자. 3개월마다 결산합시다. 해놓고 합니다. 사람은 채권자, 여기 채무자. 자 근장 설정할 때 채권자, 채무자 해서 됐죠? 채권자 나중에 뭐가 된다? 사람은 근저당권자야. 이 사람은 근장권 설정자, 근장권 설정자. 그래서 공동신청 근장권 등기는. 그러면 여기서 채권자도 바뀔 수가 있고, 채무자도 바뀔 수가 있다. 알았어요? 채권자가 바뀌면 근장권자 바뀌었으니까 근장권 이전 등기라, 이전.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해줍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채무자 바뀌었다. 채무자는 저당권, 근저당권이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자 바뀌었으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 변경. 권리 변경. 이건 항상 부기 등기로밖에 안 해요. 문제는 등기 원인을 쓰는 방법이야.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을 뭐라고 쓰느냐. 근저당권은 결산기 전후로 나와서 채권 초액이 확정되기 전이냐 후냐 이렇게 나눴을 때 채권체 확정, 여기 결산기 가야 확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전에는 개개의 수많은 채권, 요걸 개개를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를 넘기게 돼. 그래서 결산기 전에 채권자가 바뀔 때는 여기는 채권자의 지위, 즉 채권자 바뀌면 양도란 말 써요. 양도. 채권자 바뀌면 양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산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자는 양도할 수 없으니까 채권자의 지위, 즉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넘긴다 해서 계약 양도라고 그래.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고 결산기에 가야 채권이 확정이 돼. 이는 확정된 채권 양도가 된단 말이야. 채권 양도. 그다음 여기서 채무자 바뀌었다는 것은 이건 주체가 여기는 양도할 땐 양도인이 주체지만 채무자 바뀔 땐 인수한 사람, 이걸 떠안은 사람.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런 사람. 이게 주의예요. 주체. 그래서 여긴 인수라는 표현이 들어가. 인수. 인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인수. 그래서 똑같이 결산기 전에는 채무자의 지위를 인수해야지 개개의 채무를 인수할 수 없어. 내 채가 채무가 100개는 그중에 세 번째 네 번째만 인수할게.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채무자의 지위 즉 계약 인수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확정되고 나야 이때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면책적 인수든 중첩적 인수든 이런 인수가 되고 또는 대위 변제가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근장권자가 바뀔 수가 있다. 권자가 주체가 그럼 언제 근장권 이전 등기하면 돼. 근장 이전. 이전 등기할 때 결산기 전 즉 채권 체육의 확정 전이라면 채권자 측이 바뀌었으면 양도할 말 쓰되 반드시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채권 양도란 말 쓸 수가 없어. 결산기 전에는. 요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4번 짐을 이해하려면 이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전. 전. 피담보 채권. 그 피담보 채권 양도. 동남쪽. 채권 양도. 피담보 채권 양도된 경우. 이를 원한 근저당권 이전을 할 수가 없다. 맞죠? 채권 양도를 안 된단 말이에요. 계약 양도를 해야 돼. 계약 양도란 표현을 써야 돼.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부정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즉 계약 양도를 원료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잘 봐야 돼.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근저당 설정자 물상 보호주면 그의 승낙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설정자의 승낙서는 저기 당사자. 설정자는 당사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물상 보증이더라도 그의 승낙 증명 정보 필요 없다. 왜? 물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지 설정자는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야. 설정할 때야 당사자였지만 근저당을 이전할 때는 현재 근저당권자가 양도인이 돼서 의무자, 새로 이전 받는 사람 양수인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하는 것이지 설정자는 누구야? 제3자잖아. 물권은 이렇게 당사자 간에 양도 양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47번. 각 권리 등기에서 필요적 정보. 이렇게 나오면 요 정도가 나와요, 주로. 기본적인 문제 나올 때는. 자, 지상권 할 땐 목적과 범위라고 했지? 지료는 임의죠. 지역권 하면 목적 범위 말고 요역지, 승역지 표시지? 승역지 하니까 목적 범위에다 요역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만 들어가지 전세권에 목적은 안 들어간다고 했어?
이 두 가지 맞고 임차권은 차임만 들어가 존속권 아닙니다. 저당권 채권액 채무자 표시 들어가지만 변제기는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니은 디귿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48번 임차권에 관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임차권 이전 임차물 전대에 등긴 임차권 등기의 부기등기 자 소유권 이외의권 이전은 다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토지 공중이나 지하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구분 임차권 이런 예, 등기 자체가 없어요. 구분 임차권이 없어요. 구분 지상권과 구분 소유권만 있습니다. 구분 전세권도 없고 구분 지역권도 없고 구분 임차권 이런 거 있지도 않은 거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물권 법정 위반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경유인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났기 때문에 끝난 임차권이야. 효력이 종료된 상태야.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기존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조건 또는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을 갖게 해주는 조건이지만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전 등기나 전대 등기나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처럼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 부지에 대한 임대차 존속기한을 송전선이 존속한 기간 이렇게 불확정기한으로 해도 된다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임차권 토지거래 허가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 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허가서를 제출해야 돼요. 임차권은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도 허가 대상이 아니는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 구분 건물에 관련된 거 하나 보겠습니다. 구분 건물은 특히 이제 대지권 등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지권 등기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등기부 특징도 많고 전체적으로 한번 배운 거 쭉 한번 생각해 보자. 등기부 앞에서부터 구분 건물 들려면 요건이 뭐야?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것. 또 구분 건물로 하려는 소유자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관적 요건도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 요건만 됐다고 해서 구분 건물 등기하는 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 건물 앞에 등기부 특징이 다 나왔죠. 등기부 어떻게 특징이 나왔지? 등기부에서 구분 건물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쓴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일부동산 1등기로 예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외가 아니라 있고 이 등기부와 관련해서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과 관련해서 1등기 기록은 1동 전체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를 묶어서 1등기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 대해서 대위 신청 관련해서 최초 보존 등기한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동시에 대위 등기. 그 다음에 이건 등기부 편성 1동 전부에 1등기를 쓰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앞에서 배운 내용들은 이제 뒤로 젖혀놓고 여기서는 구분 건물이 되려면 뭐죠?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토지 이걸 이제 건축법상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구분 건물 등기한단 말이에요. 구분 건물을 건축한다는 얘기죠. 그럼 건물 질라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할 권리가 어떤 거예요? 대지를 사용할 권리란 소유권 이거 쓴 건가? 됐어. 섞여 있었어. 자, 건물을 짓려면 토지에 대한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지를 사용할 권리라는 것은 땅을 사면 돼. 토지 소유권자. 건물 짓을 수 있죠. 남의 땅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했다. 지상권을 설정하든 전세권을 설정하든 임차권을 설정하든 이건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지역권은 건물 짓는 권리. 토지 편익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없지. 그럼 이런 권리 가진 자가 건물 졌다. 근데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이라면 토지 건물 별개의 부동산인데 구분한 건물에 구분. 구분 건물, 구분한 건물이 돼버리면 이제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해. 그래서 자,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 만들었어. 그럼 토지 건물은 하나로 취급한다. 일체로. 일체라는 것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거야. 분리 처분 금지. 분리 처분할 수 없으니까 일체로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율을 어떻게 했어요?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건물이 바늘과 같은 거예요. 이런 존재. 여기에 실을 매달아 놨어. 묶어 놨어. 같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냐면, 자, 1차로 취급하기 때문에 건물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지 사용권도 이전되는데, 건물과 구분한 건물과 이 구분한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대지권.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 대지권이 됩니다. 아파트 살, 질 때 땅을 사서 일반적으로 짓죠. 근데 남의 땅에도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해가지고 건물, 구분 건물 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때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만 되는 거 아니고, 것이 아니고 지상 전세 임차권도 된다. 다만 지역권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공시하냐. 대지권 등기. 암기하겠지? 대지권 등기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어디다가? 구분한 건물. 요 구분한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써주는데, 이 표제부가 두 개씩 나와. 건물은 1동 전체의 표제부가 각 전유 부분마다 있다. 그럼 1동 전체의 표제부는 뭘 쓴다 했지?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표시. 대목토. 이 뭐야? 이건 아파트가 1동 건물이 깔고 앉았어. 그럼 이 밑에 있는 땅, 이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 이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에는 여긴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표시 대표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건 둘 다 등기 형식은 주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1호 표제부에 가면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써주게 돼 있어요. 즉 종류는 뭐 소유권 대지권이다. 요 101호 가지는 비율은 뭐 13,500분의 뭐 131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관은 이제 더 이상 토지 등기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 뜻의 등기를 취지라고도 해요. 취지 내지 뜻의 등기를 등기관의 직권으로 한다. 직권 요청. 어디다냐? 이건 토지 등기부야.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에 한다. 해당구 등기 형식 주등기를 해줘. 이 해당구라는 건 소유권 대지권이면 이건 토지 등기 갑구에 지상전세 임차권을 을구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분리처분 금지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처분 금지가 뭐냐?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파트 101호다. 그러면 101호. 여기 대지권이 있단 말이야. 바늘, 실. 알았어요? 그럼 일체로 가니까 너 따로 가지 마. 너 따로 가지 마. 이런 얘기야. 이걸, 이거 옮길 때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고 건물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이 토지의 대지권이 뭐에 따라서 이 대지권만, 즉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 소유권만, 지상권이 대지권 지상권만, 이런 얘기야. 이 대지권만 따로 이전하거나, 이 대지권만 따로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그럼 여기서 자 건물만이니까 건물만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이 안 되니까 건물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이거 된다는 거야. 여기 토지의 대지권만 이전하지 못하니까 대지권이 아닌 권리 된다는 거야. 즉 여기서 문제는 대지권이 뭐냐가 딱 다르잖아. 뭐야 여기서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임차권. 그래서 소유권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 이전할 수 없고 소유권 목적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지상권 전세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 전세권 이전할 수가 없고 저당권 설정 못하지. 지상 전세권 목적 저당권 안 되는 거야. 그럼 반면 지상권 전세권 대지권이면 토지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묶어놓은 권리가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면 지상권과 건물을 일체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이전되면 이 지상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토지 소유권 안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 토지 소유권 따로 처분할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분리처분 금지. 일체성이란 게 뭐냐? 일체성 의미. 도대체 일체로 같이 움직인다. 이게 뭐냐? 이게 한 덩어리니까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효력은 대지권에 미치고 이걸 이전하면 이것도 따라가고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이걸 같이 이해를 해야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52번 보세요. 구분 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봐라.
52번. 자, 구분 건물 등기로 1동 전체를 표시한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 건물에 대한 갑굴구. 개개의 구분 건물 뭐가 있어? 표제부 갑굴구. 이렇게 전유분마다 표제부 갑굴구가 다 있는 겁니다.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동그라미. 이건 이렇게 1차가 되고 나면 같이 움직이는 건데, 1차 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 건물 짓기 이전에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다. 토지에 감유가 붙어 있었다. 이거는 여기에 영향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 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이나 경매 신청 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자 등기는 처음 일체성이 정리되잖아 허용된다.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야.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만의 저당권은 허용될 수가 없다. 했어. 이거 토지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 했지. 그 다음에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 소유 목적을 할 수 있다. 이걸 구분 점포라고 해서 구분 점포. 구조상 독립성은 없지만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 점포로서 등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을 등기하는 경우는 갑과을 두지 않고 표제만 한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만 했다. 아파트 관리실이나 노인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표제부만 아니고 등기 능력은 있지만 표제부만 둔다. 그 다음에 55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 많이 봐야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와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 표시를 하는 때에는 대지권 표시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뜻을 써주라는 것이고,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요거를 이제 구별할 줄 알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대지권이 뭐야? 대지권. 구분 건물 소유자 대지에 대한 가진 권리지. 101호가 여기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럼 얘는 101호 땅 혼자 다 가지고 있나요? 다 가지고 있나? 어이구, 늦게 오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자. 이 대지권이 여기 대지권 아까 뭐라고 대지권이란 건물 구분한 건물과 일체가 되어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가 된 요 구분 소유자 101호 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 혼자 다 가지는 게 아니지. 그러면 대지권은 어떤 내용이야? 대지권은 지분이다네. 지분. 대지권은 지분이야. 토지 소유권 혼자 토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상권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소유권에 대한 지분, 지상권 지분, 전세권 지분, 1차 된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 대지권은 지금 뭐라고? 지분이란 말이야.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에 눈에 안 보이니까 전세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용익권 할 수 없지. 이 용익권 눈에 보여야 된다. 부동산 일부 권리부 계속 얘기해 줬잖아. 눈에 안 보이지? 전세권 등기 못해. 그러나 전세권 후에 전세권은 대지권 등기가 허용된다. 얘기 어디 보세요. 여기 토지의 전세권자가 아파트를 졌어. 그럼 이 구분 건물과 토지 전세권은 일체가 됐어. 그럼 뭐야? 이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이 아니지. 소유자가 졌으면 소유권이 대지권이요. 지상권자가 졌으면 지상권이 대지권이며 전세권자 아파트를 졌다면 전세권이 대지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대지권 후에 전세권 등기를 못하지만 전세권은 대지권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아셨죠? 네, 그래서 자 다시 지금 어디 보는지 모르지? 101페이지 55번 문제 보고 있어요. 2번 지문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 이유는 대지권이 뭐기 때문에 지분이기 때문에. 3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아까 보세요. 이건 일체니까 분리처분을 금지한다. 그럼 분리처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건물만 소유권 이전 안 되고 건물만 지상권 설정 안 된다. 그럼 여기서 파생되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건물만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못하고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도 못하는 거예요. 건물만.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된다고 해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 사용 임차권 이건 된다고 했잖아. 이건 불처분하는 게 아니야. 나 101호 좀 쓸게. 사용할게. 된단 말이야. 처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그냥 소유권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대지권 토지에 대해서 어떠냐. 토지만 대지권이 뭐냐. 토지 대지권이 뭐냐에 따라서 대지권만 따로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 못하는 거야. 일체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체로.
그래서 만약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면 토지 소유권만 이전하거나 토지 소유권만 저당권 설정 못한다 했고, 지상전세권이 대지권이면 지상전세권만 이전하거나 지상전세권 목적 저당권이 안 된다 했고, 임차권이 대지권 임차권만 이전할 수 없어. 임차권은 저당권이 목적이 안 되니까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55번에 3번 지문이 이 얘기고, 그 다음 4번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부증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 뜻을 등기한, 이거 보세요. 대지권 등기는 구분한 건물 등기부 표제부증 1동 전체의 표제부는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분 표제부는 대지권 표시,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거야. 이 등기하고 나면 등기와는 직권, 대지권, 뜻, 취지 등기를 등기해. 직권으로 토지, 직권, 토지, 해당구에,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에, 즉, 갑구 또는 을구에. 표제부라고 하면 틀립니다. 4번이 틀린 것이고, 대지권 표시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1년분을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가름할 수 있다. 이건 뭐 여기다 쓸 때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를 쓸 때 항상 1년번을 써주는데 왜 그러냐, 여기다 1년번 안 쓰면 여기다 1번 소유권 대지권 해야 되는데 여기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다 나열해야 돼.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1년번을 꼭 쓰게 돼 있어요. 자, 됐고 58번 문제 하나 더 보고 구분 건물 등기는 끝내죠. 58번 문제. 자, 대지권 등기관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봐라. 대지권은 구분 건물 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하여 갖는 자기 명의로 된 소유권, 지상권 등. 이게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하고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는 대권의 뜻의 등기를 함. 그 다음에 대지권의 뜻 등기를 한 때는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이렇게 뜻 등기했다는 일치가 됐다는 거야. 그럼 여기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못 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를 한 때는 이후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만 등기하고 토지 등기부에는 이를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 등기 효력이 토지에까지, 여기 일체니까, 일체. 일체로 움직인다는 건 뭐야? 일체성. 여기다 저당권 하면 저당권 효력은 대지권에 미치고, 이 건물 이전하면 따라가고, 같이 일체. 한 덩어리,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뜻의 등기를 할 때는 토지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를 못하지.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 소유권 목적 저당권 설정이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뭔 된다 이때? 지상권, 전세권, 뭐 지역권이나 뭐 임차권 이런 용익권 등기 다 돼. 요것만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이걸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이제 각종 등기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변경 등기부터 경정, 말소, 말소 회복, 그 다음에 부기, 저 뭐야, 아까 가등기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죠?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우선 변경 등기와 관련된 걸 보겠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하필 문제, 이거. 이거는, 그 밑에 조문도 나열됐지만, 거기, 이제 신탁 등기 하나가 더 추가된 것 정도만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적에서 말하는 합병, 등기에서는 뭐라 했지? 합필, 이렇게 쓴다 했지. 등기, 용어 자체를 구별해야 돼. 그래서 등기에서 합병 등기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분합필 등기, 합병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적과 등기와의 관계에서. 자, 지적에서는 합병이 무엇이냐, 합병. 토지 이동, 일반적 이동 사유 중에서 합병.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해 등록하는 거라 했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쳤다 하나로. 그럼 뭐야? 한 필지가 됩니다. 지번은 선순위 지번. 면적은 합산. 예를 들어서 500지분도 두 개를 합산했다 그러면 1000지분도 된다. 소유권 변동은 없으면 그대로 쓰고,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두는 그런 토지 합병이라고 하고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합병이 되면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합병 후에는 한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에서 합병이라는 말을 이렇게 배웠고, 합병의 요건 중에서 합병의 제한이라는 건 뭐냐?
합병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합병은 한 필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필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요건 몇 가지? 여섯 가지. 집원 부여 지역 같고 집안이 연속돼 있고 연접돼. 이게 연접이란 말 썼다겠죠. 그다음에 용도인 지목이 같고 그다음에 예, 도면이 축처이 같고 그다음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 같다. 이렇게 같아야 돼. 여기서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투자함 지분까지 같은 것이고 또 여기서 추가된 게 창설적 신탁 등기. 즉 신탁 원부가 똑같을 때는 소유자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허용되는 겁니다. 소유자 같다는 여기 충족되는 거야. 따로 암기할 필요도 없어. 여기다가 또 뭘 본다? 권리관계 중에 합병이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가 있었다 그랬지? 되는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이야. 요걸 뺀 나머지는 합병할 수가 없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요역지 지역권이나 추가적 공동저당이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임차권과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이게 그대로 등기법에 또 오는 거예요. 등기원은 지금 여기서 뭐가 돼? 하필 제한. 하필 제한이니까 이건 면적은 등기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면적은. 어디 들어가 등기부? 면적은 어디에 들어간다? 표제부에. 그러니까 표제부에 들어가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이 표제부의 변경 등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필 등기할 때 여기서는 등기 용어가 뭐라고 해서는 하필 등기. 하필 등기라고 한다. 용어만. 그럼 이게 하필의 제한은 지적과 같은가? 똑같다는 거야. 지적과. 알았어요? 근데 등기에 오면 여기서 하나가 더 나죠. 하필 등기관에서 여기서 등기에서는 하필 제한이라고 해서 이런 등기법 제37조에 나온 건 이 지적과 똑같이 썼지만 등기에 오면 하필의 특례가 나와요. 하필 특례. 특례. 이런 38조에 가면 이 등 지적과 다른 게 이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 전 요 사이에 조건이 딱 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 전 요 사이에 변화가 생긴 거야. 이거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10일 날 토지 합병을 했어. 9월 10일 날 토지 하필 등기하려고 봤더니 그 사이에 변화가 생겼다면 어떨 거냐? 즉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그 사이에 여기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변화?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A 소유 토지가 있는데 여기 8월 10일 날 아무 이상 없었어. 근데 9월 10일 되게 바로 직전에 여기 9월 5일쯤에 채권자 여기를 B가 가압류해버렸어. 그러면 9월 10일 날 하필 등기를 하면 여기 가압류. 여기는 있고 여기 있고 없고. 그럼 뭐야? 임창용 2위 등기에서 여기는 하필 등기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럼 지적했으면 됐는데 등기 안 되잖아. 그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게 등기관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없어. 지적 공무 잘못했느냐? 지적 공무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안 맞느냐? 요 사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럴 땐 어떡하냐? 그러면 하필 등기 해라. 어떻게 하느냐? 하필 등기에서 이런 제한 특례라는 것은 요 사이에 이루어질 때만 허용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필 등기 하되 전 지금 하필 등기 표지에 써주되 이때 요 B가 가압류한 것은 이 토지 전체를 가압류한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면적이 이쪽 부분 즉 2분의 1 지분을 가압류한 거라서 하필 등기 해주라는 거예요. 또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다. 여긴 A가 같았는데 9월 5일 날 이쪽이 B거로 바뀌었어. 그럼 소유자가 다른데 어떻게 하필할 수 있냐? 소유자 달라도 해줘라. 이게 뭐냐? A, B 공유관계로 2분의 1 공유관계로서 하필 등기 해줘라. 이런 얘기.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이 한쪽에 요역지지권이 생겼다. 그럼 어떨 거냐? 그래도 해줘라. 어떻게 해서? 하필 토지 전체를 요역지로 해야 돼. 왜? 민법상 요역지 1필지 전부일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라는 것이 뭐야? 특례 문제. 하필 이게 이제 38조 이게 하나 더 있다는 게 특징이다는 거 특징. 자, 그러면 1번 문제.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하필 등기 완성 옳지 않은 거. 자, 토지 하필 등기 신청 대장 선 등록 후 등기이기 때문에 대장 등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자, 임차권 이런 거 뭐야? 용익물권 하겠지? 지상 전세권 용익물권 하필할 수 있지? 근데 4번 저당권 안 되지? 예. 그다음에 5번 토지 하필이 있을 때 소유권 등기면 일결 하필 등기를 신청해. 이건 어디 표제부의 등기니까 일결 의무가 있다 했지. 표제부에 대해서는 일결의 변경들을 해야 되고 하필 등기란 게 뭐냐면 이게 표제부에서 보세요. 10번지가 면적이 500에서 얼마 1000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10번지 토지 등기 면적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바꿔준다.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서
등기 기록을 폐쇄시킨다. 없애버려. 이건 없어지는 거니까 이쪽 합쳐가지고 이걸 합필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관련된 거. 이때 뭐가 나와? 등기기록 폐쇄가 나오는 거. 합필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답이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 고쳐나올 수 있죠. 해설 읽으면 답이 다 보이죠.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서 4번 문제 한번 더 보세요. 4번 문제. 자, 갑이 자신이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필 등기를 하고자 할 때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찾아봐라. 자, 1번 가압류 임창용이 아니지? 할 수 없어요. 1번 정답. 2번은 전세권은 뭐야? 전세권 용익권이지? 할 수 있고. 3번 저당권인데 보니까 A, B 토지 모두의 등기 원인과 연을 접수로 동일한 저당권이 하겠지? 이게 창설적 공동저당 예외적으로 되는 겁니다. 4번 지상권, 5번 전세권 용익권이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창용 아닌 거 1번이 정답. 이거 보면 그냥 딱 답을 찾아야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 6번 문제 보세요. 변경등기. 자, 옳은 걸 찾아라. 건물 구조가 변경된 경우 건물 구조 등기부 어디에 기록하나요? 표제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대장의 기재사를 바꾸라. 표제부는 특히 변경등기 관련해서 자 보세요. 등기부가 어떻게 이랬다. 등기부 구성 1일 등기 기록이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됐지. 표제부는 뭐 쓴다고? 이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갑구나 을구는 권리란 말 권리. 그럼 변경이란 건 뭐야? 변경은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휴한 등기라고 했지. 그러면 건물 증축했다. 합필했다. 어디? 표제부에서 바뀌었어. 이게 뭐야?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그러니까 표제부에서 하는 걸 부동산 표시 변경. 갑구나 을구에서 뭐야? 권리 변경. 또 갑구나 을구는 뭐가 있어? 권리자가 있어. 그러니까 권리자가 누구자? 누구죠? 등기 명의자를 말하는 거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즉 주소나 이름 개명 같은 거. 그러면 여기 표제부에 또 뭘 쓴다 했지? 구분 건물 대지권. 아까 대지권 등기를 표제부에 한다 했지? 그러니까 대지권 변경도 표제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제부의 등기 특징이 뭐냐? 표제부 등기는 상대방이 없어. 단독 신청. 권리 변동과 무관하니까 뭐가 없다고?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는 항상 부동산 표시니까 기준이 어디냐? 대장이 기준이야. 요 대장 등록을 먼저 선행해야 돼. 그리고 요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돼. 대장이 먼저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거 신청 의무가 주어. 신청 의무 1개월에 신청해야 돼요. 지금 현재 과태료는 다 없습니다만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시키기 위해서 등기형식 항상 주등기야. 공통상 갑구나 을구에서 하는 등기 중에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다? 권리 변경. 권리 변경 등기는 이건 뭐야? 이건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 공동이니까 누가 나와? 여기서 의무자. 공동신청이고 이건 부기 등기가 원칙이다. 부기 등기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존재한다면 이해관계인 있을 때 승낙서가 있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바뀐다는 거. 의무는 없어요. 여기요. 그다음에 여기 권리자와 관련해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에서 표시 변경. 이것은 항상 단독 권리 변경이 안 생기니까 그다음에 신청 의무가 없어. 등기 형식 항상 부기 등기. 이런 기본 사항이 다 똑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해관계 문제 별도로 따로 보기로 하고. 자, 그럼 6번 문제 보세요. 건물 구조가 변경했다. 이건 건물 등기 어디? 표제부에서. 그럼 변경이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 이건 먼저 선행. 뭐를? 대장 등록을 선행을 하겠지. 맞죠. 그래서 2번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했을 때 등기는 직권 변경된 사항을 등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직권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변경된 것을 보고 공시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직권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3번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면적은 어디? 등기부 표제부. 표제부는 항상 뭐라고? 주등기. 언제나 주등기. 부기등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를 변경한 경우 걸자 명인 표시 뭐야? 단독 신청 이름 개명 주소 변경 항상 단독 상대가 없어. 그 다음 등기 명인 그 다음 5번 건물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 등이라는 경우는 종전상을 말소하자는 게 종전상 다 지워야 돼요. 종전상 말소 전상 다 주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정 등기 관련된 거 하나 보겠습니다. 8번 문제. 경정 등기는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해야 되는 게 경정 등기야.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관한 이건 다 기출문제지만 좀 뭐 예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의 표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즉 과거 10년 전 소유자가 등기부에 10년 전 내 주소 표기가 착오로 잘못됐으니까 그거 경정해 주세요. 실익이 있어 없어? 이미 소유자는 10번 바뀌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실익이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 등기에선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승낙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 어디 한다? 표제부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권리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권리 갑구나 을구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등기상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 말소임이 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게나 반드시 하게 돼 있어. 일부 부적법 이게 뭐야? 일부 말소임이 경정등기라 아까 등기필정보 얘기했지? 이게 뭐야?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제하는 거라고 해줬잖아. 이걸 뭐라고? 일부 말소임이 소유권 경정등기.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다.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하는 등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 신축해서 부부가 건물 같이 했네. 이별 지분이 있어. 원시 두 개 했습니다. 그럼 보증 등기도 같이 해야지. 근데 남편이 몰래 가서 자기 이름만 보증 해놨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게. 등기부에 보니까 보존등기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보존등기를 신청했더라. 어떻게 했나? 당연히 제대로 했는 줄 알고 놔두다 나중에 열어봤더니 등기부 갑구에 갔더니 이렇게 했다는 거야.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 소유자 A 이렇게 됐어요. 단독 소유로. 그럼 이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에요? 부합하지 않는 등기에요? 아니, 실체관계 실체는 여기 공 이별 지분이 있는데 여긴 이게 단독 소유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소유권이 이 건물에 몇 개 있어? 소유권이 하나가 있지. 소유권 하나 있어. 이만한 소유권. 이게 누구 거라고? 이게 A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권리 중에서 A가 2분의 1 있고 B가 2분의 1 있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등기해 놓은 거야? 전체가 A 이거 전부 다 내 거야라고. 이거 A 거 이렇게 놨어. 그럼 이건 실체관계 안 맞지. 얼만큼 안 맞아? 일부. 요 B 요만큼 안 맞아. 즉 일부가 불일치하는 거야. 실체형 일부일치. 일부 불일치는 등기가 두 개 있다 그랬지?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변경은 어떤 사유?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경정은 어떤 거?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그럼 여기 B가 2분의 지분을 취득한 건 등기하고 취득했어? 처음부터 취득했어? 예? 여기 B가 2분의 지분을 가진 건 처음부터야 등기하고나 취득한 거야. 처음부터니까요. 원시적이니까 경정등기 해야지. 후발적이 아니란 말이 이게 경정. 소유권 경정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경정등기 하는 건데 이건 뭐야? 이 소유권을 전체 A 소유 중 요 일부를 지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게 보세요. 일부가 부적법하니까 일부가 지금 효력이 없다. 일부가 무효야. 효력이 없어. 요만큼. 원래 무효는 말소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말소등기. 무효라면. 알았어요? 근데 말소인 반드시 등기상이 전부가 부적법할 때만 말소하는 거야. 그럼 일부가 안 맞으면 뭐냐? 변경, 경정 등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후발적 사유니까 이건 아니고 원시적 사유로 안 맞으니까 경정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일부를 말소하는 의미를 갖지만 말소 등기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정 등기로 한다. 그래서 뭐라고? 일부 말소의 의미를 갖지만 현실은 경정 등기로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건 말소 등기입니까? 경정 등기입니까? 실체가. 에? 이걸 잘 알아야 돼. 일부 말소 의미 소유권 경정 등기란 경정 등기예요? 말소 등기예요? 그럼 좋아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거 왜냐하면 자 여기서부터 연결돼. 이 문제에 다 연결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어떤 요건을 갖추라겠지? 첫째 세 가지 요건을 갖추라겠어. 세 가지. 등기부에 기재,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이해관계 됩니다. 세 가지 동시에 갖춰야 돼. 알았어요? 그 중에 쉬운 문제는 이거 손해 여기서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이 양립 가능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인 요건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라. 그럼 요건이 성취됐다면, 즉 만약 기록이 안 돼 있거나 양립 가능성이 없거나 이익을 본다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해관계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사람이 승낙서가 문제되는 등기가 뭐냐,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첫째 뭐야, 권리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 등기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 이 네 가지에서 문제돼. 그래서 멸실 등인 이해관계 승낙서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변경 경정 등기 승낙서 있으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여기서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승낙서 있으면 어떻게 한다? 등기를 수리하고 없으면 등기를 각하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일부 말소 임의가 이게 경정 등기라면 뭐 승낙서에 부기 등기 주등기가 되고, 말소 등기라면 수리하거나 각하, 둘 중 결정해야 돼. 뭐야 그럼 저게? 일부 말소 소유권 경정 등기는 경정 등기로 봐야 돼, 말소 등기로 봐야 돼.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지. 그럼 보세요. 군인간 아들이 휴가 나왔어. 걔는 군인이야. 지금 누구 요새 추 아무개 씨 아들 때문에 아주 난리 법석이야. 아주 그 정도면 빨리빨리 사주관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디 처리 조치를 취하던가, 또 임명권자 대통령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라는 분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계속 내가 국민을 아주 진 빠지게 만드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 그냥 국민들 다 진 빠져버려. 그렇게 기다리다 갈등 생기고 막 2분화 3분화 찢어지고 난리치고, 이게 소모적인 뭐라는 거예요. 적당히 딱 어느 정도 들었으면 빨리빨리 조치해서 더 이상 그 국민들의 그런 뭘 저기 그 해결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잘 안 하시는 입장이고, 특이하게 옛날엔 그 탁탁은 잘했어요. 전에 옛날부터 전에 정권들은 옛날에 무슨 문제 생겼다 탁탁 처리 잘했어. 근데 여기는 아주 그런 건 아주 국민 지쳐 쓰러져서 아주 그냥 도저히 다 돌아설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도.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군인, 야, 군인가 아들 어때? 아들 군인 카투사 갔어. 나왔어. 여기 카투사도 군인이지. 나왔는데 예, 휴가 나왔단 말이야. 휴가 나왔을 때 군복을 다려서 입고 군화에다 광내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닐까? 사복 입고 놀러 다닐까? 그렇지? 저녁에 술집에 가는데 애들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갔어. 근데 군복 딱 멋있게 막 광내고 딱 이렇게 거수경례 딱 하면서 들어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실까? 그러진 않지? 사복 입고 가. 그럼 걔는 신분이 뭐야? 군인이지. 근데 옷은 뭘 입었어? 사복 입었지. 민간처럼 하고 있잖아. 그럼 걔가 거기 술집에 술 먹다 싸움을 해가지고 문제 생겼어. 경찰서로 가야 될까? 헌병대로 가야 될까? 사복 입었다고 했어? 어디로 가? 아니 누가 관할을,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관할해? 헌병대 관할할 것 같아? 경찰서에서 관할할 것 같아? 왜 헌병대 관할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이제 거기까지 알았어? 자,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요거 일부 말소 의미 소유권 경정 등기란 뭐예요? 원래는 실체가 군인인데 옷은 일반인 옷을 입었다는 거야. 그럼 얘가 기준을 일반인을 기준 삼아야 돼, 군인을 기준 삼아야 돼? 그렇지. 이건 무슨 등기라는 거야? 말소 등기라는 거야. 알았어요? 원래. 근데 일부를 말소할 수 없으니까 경정 등기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야. 몸은 말소인데 일부 말소가 없어. 그러니까 경정의 옷을 입고 나온 거야. 어쩔 수 없어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하나 이해시켜. 이렇게 어려워.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니까 내용을 알고 나면 당연한 건데 이걸 제대로 설명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제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원리를 하고 나면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분명 이거는 A는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냥 말소만 끝나는 거야. 근데 A에도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단 말이야. 얘도.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전부 무효가 아니지. 일부만 무효란 말이야.
근데 무효의 등기는 말 쏠라고 봤더니 말승인 전부가 말, 무효일 때만 말 쏜단 말이야. 일부 무효일 때는 말 쏠 수 없어. 그럼 일부가 안 말이 뭐냐? 변경, 경정의 형식이 있다는 거야. 변경은 후발적 사유로 일부를지, 경정은 원시적 사유로 일부를지. 그럼 여기서 B가 2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게 등기하고 나서 취득했느냐? 등기하기 전 처음부터 취득했느냐? 물어봤잖아. 처음부터니까 원시적 사유로 안 맞으니까 경정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경정 등기를 권리 경정이니까 부기 등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1번 소유권 경정 A는 2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의무자. 그 다음에 B도 2분의 1 지분이 있다고 들어갔으니까 권리자. 그러니까 등기하고 났더니 권리자를 추가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필정물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에 1번 소유권 경정 등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지금 단독 소유가, 간독 소유가 공유로 바뀌었지? 이게 바로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한다. 다른 말로 일부 말 소유 및 소유권 경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 A가 자기가 보증이 한 상, 경정 안 한 상태에서 만약 갑이라는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 을구해 놨어. 그 상태에 이렇게 경정이 돼. 그럼 이 저당권자, 갑은 A에 대해서 담보 설정이 있는데 경정되면 저당권자 유리해져 불리해져? 지분 반으로 쭉 줄어들잖아. 그럼 불리해지니까 얘 갑은 등기부에 나와 있고 양립 가능성이 있으며 손해볼 우려가 있지. 이렇게 등기하면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 있잖아. 그럼 이 경정 등기할 때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해서 부기 등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게 무슨 등기라고 실질이? 실질이 뭐라고? 말소 등기니까. 말소 등기할 땐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지. 첨부하면 각하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연결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 저당권자 승낙서 있어야만 경정할 수 있는 거야. 없으면 못한다. 없으면 어떻게? 각하. 이런 얘기.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냥 간단히. 그래도 들어보면 이해가지.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됐으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108페이지의 8번 문제에서 3번 지문에 등기상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는 일부 말소 및 경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됐다. 그럼 등기명인 법인을 경정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바뀌었잖아. 즉 갑 단독 소유를 다 물어봤어. 비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종중이 법인화됐어. 자 김혜김씨 김혜김씨 사공파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바로 주식회사 A로 바뀌었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전 등기라는 거지. 경정으로 할 때는 동일성이 벗어난 거야.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법인으로. 다른 주체가 됐잖아. 그럼 이전하는 거지 경정하는 게 아니야. 경정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법인에서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해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을 때 소유권 경정등기로 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등기 마치고 나서 협의분할했으면 소유권 경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가 상속개시를 소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번 문제 보세요. 말소등기. 말소등기 등기상이 전부가 부적법했다는 것이고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옳은 거. 1번 권리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요?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 권리 어떻게 단독으로 합니까? 그 다음에 2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 경우에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해서 권리자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삭제돼서 없어진 겁니다. 과거에 있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한 지역권 이걸 뭐라고? 요역지 지역권. 이건 말소하지 않는다 했지 아까? 수용해서 직권말소 대상 아닌 거 요역지적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말소하지 말라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개시 이후걸 직권말소화돼 예외가 뭐야 수용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저희 수용개시 이후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치 그 다음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했을 때 가등기 이후된 저당권 설정 이걸 뭐라 중간처분등기라 그지 등기관이 등기 명인에게 직권말소했다는 통지한 후 일정 소정 기간 기다려 말소하는 게 아니라 직권 말소 후 사후 통지 바뀌었다 그래서 다 그다음에 5번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킨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없었을 때 하는 멸실 등기와 구별된다. 이건 맞는 거예요. 정답 5번. 표기 잘못됐네요. 5번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소 등기와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봐라.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허용된다? 안 된다 했지? 말소 등기는 다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 등기는 항상 뭘 한다 했지? 주등기로. 항상 주등기로 하는 거 말소 등기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 을구에 뭐 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걸 말소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1번 저당권 말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저당권을 지우는 거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무엇이 말소 등기입니까? 빨간선이 말소 등기일까요? 노란색이 말소 등기일까요? 에? 빨간색이 말소 등기일까요? 노란색이 말소 등기일까요? 무엇이 말소 등기야? 요게 말소 등기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뭐를 때 주등기로 부기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항상 주등기로 말소한다. 그리고 요건 주말, 빨간, 말소의 뜻을 써놓은 것 뿐이야. 요게 말소 등기, 요게. 근데 A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 돈을 다 받지 않고 1번 받았는데 말소했다면 잘못 말소했지? 부적법. 이걸 말소 잘못했단 말이야. 그럼 요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한들 죽은 놈이 살아나지 않는다. 죽은 놈을 죽여봐야 또 살아나지 않아. 그럼 뭐 한다고? 말소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3번.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이렇게 써주고 1번 저당권 내용을 지워지기 전 걸 다시 다 재현시켜. 순위 1순위였었다. 권리는 저당권 설정, 비담보채권 1억 저당권 자유. 다시 살려내는 거야. 그럼 무엇이 회복등기냐? 요게 회복등기야. 회복등기 순위, 회복등기 순위 따른 게 아니라 종전순위를 따라가는 거야. 알았어요? 요 표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 내용을, 이걸 그림, 뭘 이해를 못하면 말로 무슨 말인지 몰라. 다 엉뚱한 데 답을 찾고. 자, 그러면 이런 의미 13번에 간단하지만 이런 문제가 기출됐을 때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돼.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다. 건물이 전부 없어지면 멸실 등기라는 거예요. 멸실. 전세권자가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할 수 있다. 삭제됐어요. 지금 뭐만 나왔어? 이런 어떤 소재불명도 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한 건 남아있지만 아까 저당권과 이 전세권의 특례는 다 삭제된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일부를 붉은색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 말소등기 항상 전부를 지우는 거야. 요게 말소등기고 전부 지우게 됐어. 말소등기 하게 되면 일부는 변경 경정 등기와 관련이 있지. 전부와 관련이 있어. 미음번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를 했을 때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 말소는 아까 얘기했지?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즉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를 했을 때란 건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걸 찾으라겠죠? 기억리인데 세 가지 틀렸어요. 그 다음 14번 다시 하나 봅니다. 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이해관계 승낙서 관련해서 이해관계 이용 제3자 이걸 물어보네. 요건 요게 되느냐 물어봐. 요게 지금 요거 지금 네 가지 등기의 문제인데 권리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멸실 등기나 이런 건 해당사항 없고 여기서. 자, 그러면 쉬운 문제 여기서 나온다. 손해. 어려운 문제는 양립.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해관계 제3자 해당을 모두 골라봐라. 지상권 등기를 말소할 때 그 지상권을 목적한 저당권자. 지상권을 말소하면 저당권자 이익을 봐. 손해봐. 저당권이 목적인 권리가 사라지잖아요. 지금 담보권자는 지상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이걸 말소한다는 거야. 말소 권리가 없어지면 좋아 나빠. 자기 권리 다 없어지는데 뭐가 좋아. 손해보지? 손해보지?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순위 2번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순위 1번 저당권자. 2번 상관없는 게 아니라 2번 그렇지 상관없네. 2번 저당권이 후순위권자는 선순위권자 순위가 서로 다른 사람은 말소 등기할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선순위권자가 말소되면 순위가 승진해서 이익을 보고 후순위권자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니은 니은 아무 상관이 없어 서로 간에. 그 다음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그 토지는 지상권자 역시 저당권자와 지상권자 별개지. 그러니까 아무 영향이 없어요. 소유권 보조 등기 말소할 때 가압류권자 소유권 보조 등기 말소하면 소유권을 가압류했던 사람은 가압류 목적인 소유권이 사라지잖아. 손해보지? 이해관계.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은 기업과 미음 둘밖에 없어. 이해관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16번 보세요. 다시. 이해관계 문제, 여간,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16번, 말소등기 말소등기 틀린 거. 말소등기 등기 종료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 말소등기 안 된다 했지. 말소등기 기존 등기 원시고발적 원인에 있어. 즉, 원시고발적 묻지 않아요. 전부가 부적법하면 말소합니다. 전부 부적법. 농지 목적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시행됐다. 이건 직권 말소한다 했지. 이 29제 2호 위반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의 소멸로, 소멸 이유로 근장권 설정 등기가 말소인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그런 근자권 변경, 즉 부기등기 직권 말소입니다. 즉 주등기가 말소했을 때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그다음 5번 지문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란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 이렇게 등기부에 나와 있고 양립 가능성이 있으며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직권 말소 문제가 앞에서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 29제 2호 문제에서 말소인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지쳐. 하나만 더 이제 회복된 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뭐냐면 말소인기까지 하고 무슨 22번 넘어가 보세요. 116편 여기 이해관계인 승낙서 문제 나오네.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승낙서 이에 대항하여 재판 등기를 첨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등기를 찾아봐라. 권리 변경, 이거 권리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하려면 승낙서 있어야 돼. 그렇지? 승낙서 등기를 첨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등기 하면 승낙서 있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부동산 멸실 등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치, 이거는.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권리 변경, 이거 잘못된 거야. 권리 변경은 이해 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느냐 하면 달라지고, 원래 이해 관계인이 없다면, 원래 권리 변경 등기 이해 관계인 자체가 없어. 그러면 부기 등기로 하게 돼 있어. 부기 등기로. 이게 없다면 이해 관계 있으면 승낙서 있을 때 부기 등기, 없을 때 주등기니까 단순히 권리 변경은 이게 어디냐 알 수가 없으니까 세무 표시. 알았어요? 확실히 틀린 건 2번입니다. 3번은 세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권리 말소 5번이고 말소. 그다음에 4번이 말소 등기, 5번이 말소 회복 등기. 이건 둘 다 승낙서 있어야 수리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르지. 여기서는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즉 권리 변경 경정 등기 이해관계 승낙서 있든 없든 된다는 거야. 등기 형식만 달라지고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는 승낙서가 없으면 아예 안 돼. 있어야 돼.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알아두시라는 얘기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아까 뭐야? 19번 문제 하나만 보고 쉰다 그랬죠. 자, 보면 19번 문제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명의 근자권 설정 등기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경유된 후 갑과 사이의 근장권 설정 등기를 첫째 피담보 채권은 변제냐 두 번째 원인 무효냐 이걸 이유로 말소할 때 당사자 이건 여러분 이 오래전에 나왔지만 판례를 반영해서 문제 냈다는 거예요. 즉 권리자 의무자와 관련된 거예요. 갑수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근장권 설정했다 그랬지 지금. 자 여기 갑수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근장권을 설정해 놨어. 근장권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근장 설정하고 나서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다는 거야. 지금 요거 병한테 제3취득자가 나와있다는 거야. 이렇게. 제3취득자가 나와있다. 이 상태에서 이 근장권을 말소하려고 그래, 이걸 말소하려고 하면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의무자. 의무자는 근장권자 얘인데 권리자는 누구냐 이 권리자. 권리자를 볼 때 지금 첫째 뭐냐. 첫째 1번이 변제 돈을 갚았다는 거야. 두 번째 원인 무효다. 원인 무효. 이것이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한다는 거야. 그럼 돈을 갚았으면 현재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의 질을 갖는 건데 판례는 종전 소유자는 뭐냐. 얘는 근자권 설정이 계약 당사자였기 때문에 얘도 말소권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원인 무효의 등기라면 현재 소유자인 병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뿐 종전 소유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기본 관계를 가지고 근장권 말소하는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억. 이의 경우, 즉, 이거 뭐 변제. 변제의 경우, 갑은 실체법상 말소인청 갖지 못, 갑, 계약 당사자함으로 말소청권이 있다는 거지. 니은 번, 이의 경우, 즉, 원인 무효의 경우에, 갑은 말소 등기 권리자 될 수가 없다. 갑은, 얘는 안 되지. 병만 되니까. 예, 맞고. 이것 이를 경우 즉 변제의 경우에 갑 또는 병은 갑 또는 병 즉 권리자는 이 두 이 사람 권리자 그다음 누구와
을과 공동으로 말씀결할 수 있지. 을과 공동으로 말씀결 신청할 수 있다. 맞고. 1번, 이의 경우, 즉, 원인 무의 경우, 단독으로, 자, 전, 단독은 말씀 안 되지. 공동으로 하는데, 제3지적자와 근장권자 공동으로 말씀한다. 이런 얘기예요. 구조를 딱 보면서 분리를 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지, 시험장에서. 원인. 권리자 문제, 이렇게. 변제로 말씀했을 때, 이 판례가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문제 만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변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3지적자 또는 설정자는 근장권자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번까지 받고 좀 쉬었다 갑시다.